지난 시간에 플랫코드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플랫코드 실전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찬송가는 254장 내 주의 보혈음입니다. 이 곡은 4분의 3박자 곡인데 못 갖춘 마디로 시작합니다. 못 갖춘 마디 시작할 때는 약박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오른손 쳐보겠습니다. 이 곡은 못 갖춘 마디인데, 이 곡의 첫 마디에 한 박과 곡의 끝부분에 보시면 끝마디의 두 박이 합해져서 세 박이 됩니다. 이번에는 왼손 코드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E 플랫 메이저입니다. 세박 동안 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른손에서 느림표가 있기 때문에 왼손도 같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왼손 반주를 할 경우에 기본 코드를 치면서 첫 번째 박, 두 번째 박에는 코드를 그대로 쳐주시고 세 번째 박에 왼손 1번 있죠? 1번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두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말이죠. 못 갖춘 마디에서는 왼손 반주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못 갖춘 마디 다음 마디가 시작할 때첫 박부터 왼손을 쳐주시면 됩니다. 왼손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느림표 있는 마디에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하나라고 카운팅을 하긴 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왼손을 두박 치고, 세 번째 박에서 1번을 쳐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1번을 작게 쳐주셔야 합니다. 4분의 3박 강약이 강량약이죠. 강량약이기 때문에 세 번째 박에 오는 1번을 크게 쳐주시면 안 됩니다. 왼손은 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양손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
타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멘. 1절에서 2절, 2절에서 3절 넘어갈 때 마지막 박은 시서, 주소, 서 할 때 서를 두 박만 치시는데 곡 마칠 때에는 5절에서 끝에는 세 박으로 완전한 한마디를 채워서 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